관저 밑으로 철도가 지나간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직접 GTX A노선의 시공 관계자와 통화를 했어요. 관저 지하로 통과하는 게 맞냐라고 물어보니까 맞다라고, 제가 전화했을 때는 관통이 끝났다라고 말했어요. 김건희 여사한테 알고 있냐고 한번 카톡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입주하 사실 함남동 공관 지하로 GTX가 관통한다는 게 사실인가요? 그렇게 된다면 땅의 기운이 좋지 않아 좋은 기운을 받을 수 없고 흉한 일들이 발생한다는데 뭐라고 답변을 했는가 하면 전혀 사실 무근입니다. 제가 이렇게 근거를 제시를 했어요. 청공이 알려준 이 관저터가 이렇게 허무맹랑하게 그냥 밑에서 철도가 지나가는 이 엄청난 사건이 발생한 거죠. 풍수지리적으로 볼 때 그 터널로 전해지는 나쁜 기운 충살로 여겨져서 흉한 일들만 생긴다. 관저를 공사하는 공사 인부들 중에 어떤 분들이 제보를 줬습니다. 오방 다섯 개를 매설했다. 이 장면은 지금은 이게 허가가 안 떨어집니다. 이거는 할 수가 없어요. 한참 한남동 관저로 이사한다. 외교부 장관 공간으로 대통령 관저가 이제 정해졌다라고 했을 때 남산타워 코인 전망대 동전을 넣고 돈을 넣고 망원경을 보는 그곳에서 이것을 찍은 건데요. 이게 지금 관저의 모습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이거는 한참 관저가 공사가 진행 중에 찍은 모습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현재의 모습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남산타워에서 망원렌즈로 합법적으로 찍은 거죠. 이때 당시는 뭐 불법이 아니고, 그러나 지금은 경호법에 의해서, 군사법에 의해서 이 영상을 남산 전망대에서도 찍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김건희 여사와 메신저로 대화를 나누는 중에 어느 날 관저 밑으로 철도가 지나간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이게 뭔 일인가 하고 이제 제가 나름대로 저도 알아봤죠. 시간 나는 대로. 그런데 알아보니까 GTX A노선 609라고 하는 그 우리로 말하자면 뭐 전철과 기차와 이런 부분들을 하여튼 같이 믹서해 놓은 그런 기능인 거겠죠. GTX니까. KTX하고는 좀 기능과 역할이 다르죠. 그 노선이 바로 관저 건물 지하를 관통하는 그런 아주 웃지 못할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2022년 10월에 제가 직접 GTX A노선의 시공 관계자와 통화를 했어요. 통화를 해보니까 이게 맞냐? 관저 지하로 통과하는 게 맞냐라고 물어보니까 맞다라고 확인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시속 180km로 달릴 수 있는 그런 터널이다. 그리고 이미 관통은 다 끝났다. 제가 전화했을 때는 관통이 끝났다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굴착을 지난해 말에 또 했고, 이제 앞으로 남은 것은, 그때 당시 통화할 때 앞으로 남은 것은 구조물 공사만 남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김건희 여사한테 알고 있냐고 한번 카톡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나저나 새로 입주하실 공간은 마음에 드세요? 외교부 장관 공간이 그나마 격조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추임새를 넣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김건희 여사가 경호처에서 그쪽이 낫다고 강력 권유해서 육참 총장 공간은 민가와 너무 가까이라 안 된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보면 항상 객체화 하잖아요. 사실은 본인이 주체가 돼서 본인이 다 주도하고 본인이 다 이것을 휘둘렀는데, 이 일을 항상 뭐 경호처에서 권유를 해서 일을 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객체화하는 어법을 많이 쓰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얼마나 왜곡하는지, 쇼핑하듯이 나무 자르라고 했다고 정말 기가 막히네요. 나무를 함부로 잘랐다. 이미 그때는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나가지 않고 직무를 보고 있었던 때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끝나지 않은 때라. 그런데 이제 거기서 나무를 치라 지시한 거, 이런 거를 이제 물어보니까 전혀 근거 없는 소리라고 이제 일축을 하고, 송영길 대표를, 그것을 지적한 송영길 대표를 막 뭐라고 야단치는 그런 장면이고요. 설령 내가 그렇다고 쳐도, 내가 나무를 자르라고 지시를 했어도 그게 왜 내가 욕먹을 짓이야? 라고,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지 라고 항변하는, 저에게 항변하는 이런 답변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합리화로, 저는 기본적으로 나무를 벤다는 것 자체를 싫어해서 그런 일이 없었다,
말도 안 된다 이렇게 항변을 하고 나무를 옮기면 모를까 저는 생명을 아주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라 식물이건 동물이건 저는 그런 식으로 자르라 죽이라 뭐 이런 건 안 한다는 거였죠. 뭐 동물 좋아하는 건 제가 다 알죠. 여태껏 이런 식이었다. 자기를 매도하고 자기를 굉장히 이제 비난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항변하는 건데 그 표현이 도가 지나쳐서 악마들이에요. 송영길 대표와 그것을 지적하는 정치권 인사들을 악마들이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 송영길 대표가 어디가 있습니까? 송영길 대표가 감옥에 가 있습니다. 구치소. 심각한 거죠. 그리고 나무를 자르는 거에 대해서 계속 이어집니다. 말도 안 되게 저렇게 거짓으로 매도를 한다. 그러나 여러분 실제로는 그런 지시사항이 있었던 게 맞습니다. 그런데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난다고 하는 뜻이 아니라 분명히 정확한 근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외교부 장관 공간에 들어가서 먼저 거기를 살펴보기 위해서 정의원 장관의 사모님을 밖으로 불러내고 거기를 뭐 돌아보고 이런 과정에서 굉장히 모욕감도 느끼셨고 그러셨는데 아무튼 그런 거에 대한 질문을 이렇게 저에 대한 질문을 이렇게 합리화하는 모습입니다. 갑자기 저보고 선생님이라고 그러시네요. 목사님이라고 그랬다가 그러면서 많이 도와달라. 그리고 본인이 억울한 인터넷 매체 이 기사를 링크를 저에게 보내주면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장면이었어요. 그리고 아까 GTX 관통하는 거 입주하실 함남동 공관 지하로 GTX가 관통한다는 게 사실인가요? 그렇게 된다면 땅의 기운이 좋지 않아 좋은 기운을 받을 수 없고 흉한 일들이 발생한다는데 TT 제가 이렇게 다 알아본 다음에 이 메시지를 보냈거든요. 그랬더니 뭐라고 답변을 했는가 하면 전혀 사실 무근입니다. 딱 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 그래요? 천만다행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뉴스들이 나오는지 뭐라도 근거가 있나 봅니다. 그렇게 제가 반문을 하니까 없어요 하고 딱 이렇게 거두절미하고 냉정하게 답변을 하는데 저는 이제 포기할 수 없죠. 계속 아 609미 터널은 벌써 관통을 완료했다는데 내가 전화를 해보니까 그쪽 시공사 관계자들이 거짓말 할 리가 없는데 영부인이 왜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까? 라고 제가 이제 말을 한 거죠. 그랬더니 저는 여사님을 도와드리고 옹호하려고 팩트를 엿듣는 건데 항상 일반인들에게 답하듯 원론적이거나 대외적인 것만 말씀을 하시는군요. 제가 그쪽을 몰라요. 체크하고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근거를 제시를 했어요. 그 다음에 전화 통화해서 사실 확인한 것도 얘기를 했고 그랬는데도 이렇게 부정을 하고 딱 잡아떼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 딱 잡아떼고 부정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미 여기는 총공에 의해서 좋은 장소로 낙점이 됐고 그래서 마음 놓고 이곳으로 이제 관저를 이주하려는 직전이었는데 지하로 GTX 철도가 그냥 관통을 한다니까 얼마나 자존심도 상하고 얼마나 또 놀라기도 했고 풍수지리와 무속을 의존하는 여사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이 이후에 저와 이렇게 대화를 나눈 이후에 아마 저에게 제보를 받은 게 아마 최초로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알아보고 저한테 연락을 준다고 해놓고 이제 알아보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GTX가 지금은 이제 경기도 파주시에서 강남구 삼성까지 개통 직전입니다. 올 뭐 3월이 되니 뭐 6월이 되니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건 약간 차이가 있겠지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풍수지리설의 대가이고 무속의 대가이고 천지의 비법과 천지의 이치를 잘 아는 천공이 알려준 이 관저터가 이렇게 허무맹랑하게 그냥 밑에서 철도가 지나가는 이 엄청난 사건이 발생한 거죠. 풍수지리적으로 볼 때 어떤 이 산이 있으면 산의 앞뒤를 관통하는 터널이 생겼을 때 그때 이제 바람을 막아주거나 혹은 갈무리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터널을 통해서 바람을 통과시켜주는 역할을 하니까 정반대죠. 풍수지리적으로 봤을 때 정반대 배치, 풍수지리의 배치가 되기 때문에 그 터널로 전해지는 나쁜 기운이 충살로 여겨져서 흉한 일들만 생긴다 하는 것이 보통 일반 풍수지리자들의 의견들이었습니다. 저도 한번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좋지 않은 거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그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관저를 공사하는 공사 인부들 중에 어떤 분들이 제보를 줬습니다.
제보를 줬는데 어떤 제보를 줬는가 하면 관저 터에 뭔가 알 수 없는 뭔가를 매설을 하고 있다. 그런 제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업체가 분명히 소속이 있고 누구라는 걸 밝히면 또 불이익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구체적인 거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이제 그분을 통해서 여기를 한번 보시면 오방이라고 있죠. 오방신이라고 누르고 오방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내려오던 그런 부적으로도 만들고 아니면 형상으로도 만들고 신상으로도 만들고 아니면 형체로도 만들고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재해나 애군으로부터 보호를 하고 동서남북 중앙 오방으로부터 악마를 내쫓는 하늘의 가호를 받는 부적이다라고 해가지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초상도 만들고 신상도 만들고 부적도 만들고 어떤 특정한 축기하는 이런 물품도 종교적인 성물도 만드는데 그것을 매설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매설했냐 했더니 오방 다섯 개를 무슨 우리 하수구를 만들면 녹광을 매설하는 것처럼 그걸 다섯 개를 매설했다 하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아마 무속이나 역술이나 풍수에 깊이 빠져있는 김건희 여사로서는 밑에 터널이 통과한다는 충격을 받고 굉장히 충격을 받고 상념에 빠져서 천공에게 상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오방과 관련된 주술을 시도했던 거다 하는 것으로 저는 해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명수 기자께서 김건희 여사의 카모나 컨텐츠에 강의를 하고 강사비로 받은 액수가 105만 원입니다. 100만 원이면 100만 원, 150만 원이면 150만 원, 110만 원이면 110만 원인데 105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 강사비는 100만 원인데 5만 원을 더 주는 겁니다. 이 오방의 신을 오방의 복을 받아라 이런 뜻인 거죠. 그분들의 어떤 생활 습관이고 생활 정서입니다. 오방신을 믿는 사람들의. 그래서 이제 그러한 관저에 오방신을 매설을 했다 하는 것이 이제 사실로 드러난 것이고 제보를 한 분은 어떤 뭐 기득권을 누릴 것도 없고 이 옷을 제보했다고 해서 어떤 뭐 그분에게 유익이 될 만한 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희한하고 너무나도 이 건축 인부 생활을 오랫동안 했지만 이런 걸 땅속에 매설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제보를 하게 된 겁니다.